자, 이렇게 오늘 추천해주신 책세 권을 만나봤는데요. 세권다 저자가 의사분들이었어요. 선생님, 어떻게 보셨어요? 네, 매우 유익하고 네. 뜻깊은 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아, 예. 네. 제가 뭐,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, 네. 어쨌든 다들 같이 읽어보시면은 의미를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책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, 그리고 의학계에 이렇게 퍼져 있는 문제들도 우리가 알게 되고,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 좋은 책들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. 자, 오늘은 만약은 없다의 저자 남궁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봤어요. 다들 어떠셨어요? 저는 오늘 그 의학에 대한 얘기, 의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실은 그게 한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뭔가 병폐를 고쳐나가는 것 자체가 의학을 실천하는 길이 아닐까 오늘 남궁인 작가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. 저는 사실 좀이 만약은 없다를 보고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이게 또 이제 의료 현장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것 같은데 놀랬던 건 평소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정말 터부시하니까 어떤 죽고 나서의 그런 모습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이야기할 상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책을 통해서 한번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런 시간이 필요하구나. 정말 좋은 책을 써주셨구나. 네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일단은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장면들, 그 죽음을 다루고 계시다고 볼 수도 있는데, 이 책에서 나왔던 그런 장면 기억이 나요. 그 심폐소생술 하는 그 현장의 소리들을 나중에 다시 듣고 처치가 제대로 됐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 일을 하고 계신다. 월에 이런 걸 100개 이상씩 듣고 계신다. 이런 사람은 과연 죽음과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? 우리는 거기까지는 보통 가보지 않잖아요. 그런 현장에서 그런 죽음을 정말 맞닥뜨리고 직접 처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더 다른 일까지 해보신 분의 목소리라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. 죽음에 대해서 그간 생각을 거의 안 해봤는데 이제는 좀 천천히 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. 제가 여기서 가장 나이가 많더라도 같이 준비해야겠네요. 제가 먼저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정말 또 무서운 얘기 하고 계시네요. 아니, 박태근 북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선생님이 생각하는 삶과 죽음이란 의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져요. 글쎄요, 결국은 삶과 죽음은 저 직업적으로 평생 다뤄야 하는 화두입니다. 그래서 삶과 죽음이 제가 의사로서 만나는 현장의 삶과 죽음은 과학적으로 정말 만약이 없어야 하는 그런 경계가 분명해져야 하는 그리고 딱 매듭을 지어줘야 하는 그런 일이겠고, 근데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매듭을 짓거나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작가로서는 또그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여러 방면의 의미로 생각해보는 그런 다양한 의미로 재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바라는 이야기가 있을까요? 뭐 바라는 얘기를 전부 다 한다면 상당히 많겠지만 전 진짜로 솔직히 저희 응급실에 찾아온 분들이 정말 다 급한 그 사연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 이유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,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의라든지 그런 거를 매우 깊게 믿는 그런 편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은 사건들이 응급실에 있잖아요. 근데 그냥 그 시민들이 거기 일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고, 그다음에 똑같이 그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그냥 노력을 하고 말을 하면 또 상처도 받을 수 있고, 그냥 그런 사람들이다 정도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뭐더 이상 뭐 다른 거에 있어서 바랄 건 없습니다. 우리가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일상의 소중함을 잊게 될 때가 참 많잖아요. 근데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삶의 소중함,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선생님,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네, 오늘 주제가 조금 무거울 수 있었어요. 하지만 우리 마무리는 힘차게 한번 해볼게요. 네. 북으로 소란한 소란한 세상을 세상을 이롭게 하라.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만나요. 만나요. 안녕.